모델 데뷔 25주년을 기념해서 화보를 찍는 날입니다. 발렌타인데 왜? 미친 거 아니에요? 아우씨! 더태요. 아, 잘 어울리는데 그냥? 수영복 화보를 찍어보네. 십몇 년이 지나서 이제 촬영을 했는데 많이 늙었다, 엄마가. 엄마 영광사진 찍는 거야? 서비스 해주는 거야? 증명사진. 진이 왜 울어? 찍어. 엄마도 저기 옆에 놔둘 때 꼭 연주를 찍으시네. 갑자기 너무. 오늘은 좀 특별한 화보 촬영인데요. 제가 모델 데뷔 25주년을 기념해서 보고 코리아와 함께 화보를 찍는 날입니다. 제 친구 동료분들과 함께 같이 화보 촬영을 하게 될 것 같고요. 촬영한 그 사진을 가지고 2025년 달력을 만들어서 판매를 할 거고요. 전액 기부가 됩니다. 오늘 몇 개를 찍으려나? 아니 옷을 어마어마하게 가지고 오셨더라고. 청학동이라니요? 야, 너 오자마자 맥이냐? 씨. 여러분 안녕하세요? 청학동 한혜진이에요? 2025년이 푸른 뱀의 해여서 뱀 분장을 하고 있습니다. 머리를 길게 따서 뱀을 형상화하고 있어요. 기생실환이요. 아바타이지, 사람 움직이잖아, 머리카락 같이. 손은 손재를 얘기하자. 아바타예요. 네 머리 갖다 내, 빨리. 이거 맞아? 화보 컨셉이 곧 달력의 컨셉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기본적으로 들어갈 거고, 테마가. 아무래도 이게 뭐 달력도 중요하지만 또 보그의 주어로이기 때문에 핫한 FW 신상들을 입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봐봐! 오늘 가만히 이거 만든 거지! 너 제 티켓 감아봐. 약간 저기... 정말 처음부터 너무 센가 이거? 너 어떻게 안 되는지? 엄청 나를 억지로 오는데? 너무 빨리 마무리하고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예. 혜진이 어딨노? 여기 뭐? 아, 이 혜진이 쓰는 법에 나도 옛날에 이거 맛있어 썼었는데. 와, 시크하네. 이 느낌이죠? 가발 보네. 지금 가발 많이 준비해놨는 것 같네. 모델들은 이런 데 할 때가 제일 재밌어요. 모마랑 그런 것보다 파격적이 재밌어. 잘 어울리는 것 같아. 박사 혜진이. 와, 머리 기름을 잃었는데. 화보 촬영에 또 제 주변 동료분들, 아티스트 분들께서 흔쾌히 다들 너무 좋은 취지인 것 같다라고 해주셔서 그렇게 잘 성사가 됐죠. 근데 뭐 달력이 얼마만큼 나갈지 모르겠습니다. 네. 웰컴, 웰컴. 아, 축하한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 야, 썸네일에 너랑 얼굴이랑 이름 박았더니 조회수 잘 나왔다, 야. 묻어갔다, 너한테. 에헤이, 참말. 야, 쇼 그때 너무 길어서 힘들었어. 야, 인생에서 제일 긴 런웨이였어. 왕복을 봤지? 몇 프로 찍었네? 모르겠어. 나도 감이 없네. 야, 그래도 한 만 부는 팔리지 않을까? 만 부 안 팔릴까? 아, 10만 부 찍자. 10만 부는 좀 힘들어. 그럼 만약에 10만 부를 찍어내면 네 돈으로 다 찍어내는 거야? 당연하지. 와, 니 안 팔리면 네가 다 업어야 되는 거네. 당연하지. 아, 그래도 천하 임마. 찬해지는데 짜치게 뭐 천부이 천부 아니다, 아이가. 야, 아, 됐고 너 몇 개 살 건지만 얘기해. 네? 네, 세 개? 아이씨, 배정남이 많이 주었네. 세 개를 보고. 아, 10만 장 될 것 같은데. 아이, 야. 10만 번 가면 내가 좀 사지, 걔도. 10만 번 하면 몇 개 살 건데? 여섯 개? 두 배 산 두 배.
한번 해줄게. 자기 일 아니라고 이제 툭툭 던졌는데 아 웃긴 친구예요. 이제 전액 기부의 형태라서 저도 이제 뭐 10만 부, 100만 부 쭉쭉 뽑아내고 싶은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선주문을 받는 형태로 이제 판매가 될 것 같고요. 선주문을 받고 배송이 이제 시작돼서 아마 받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나 옷이 웨스턴 있잖아요. 서부 막 네. 그런 느낌이던데. 맞아요. 인간 웨스턴 아이가. 아, 막 씨. 하지 마라. 하지 마라. 빨리 갖다 찍자. 오케이, 렛츠 고. 야, 정남이랑 진짜 25년 만에 화보를 찍네. 야, 22년 차랑 보합. 와, 야, 정말. 진짜 갑니까? 네. 빨리 저기서. 아, 멋있다. 멋있어. 안 나오네. 뭐? 멋있어, 안 나오네. 아, 야, 모델들이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알았다. 알았어. 나 다른 말이. 우리 안 본다. 네? 우리 멋있어. 뭐 알아보나. 멋있다, 이런 거 안 본다. 멋있어, 뭐 알아보나. 아, 의미 없다. 야. 알잖아. 근데 정남님이 너무 그 집사를 들어가면 다리가 안 길어 보여갖고 이 정도 나오셔야 돼. 다리 야. 잘한다. 잘한다.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고추 뭐 이제? 고추 루비똥이다. 비싼 거다, 비싼 거 이거. 멋있다! 멋있다. 벌써 두 명을. 오빠, 안녕하세요. 어머. 아. 오늘 산책을 여기 좀 들어가게 하려고. 아, 이거 뭐 땡김이 같은 거예요? 땡김이, 땡김. 아, 내 첫 비행기를 태워준 사람. 맞아요. 사람 뮤직비디오 찍으러. 맞아요. 보고 그때 첫 화보를 보여줘요. 첫 화보? 네, 김선생님이랑. 어, 오빠, 이거 패션 화보 네. 언제 마지막으로 찍으셨어요? 나는 그 보고가 아마. 오빠 보고 찍으셨다고요? 신혼여행 컨셉으로. 아우 신인 모델 서재훈 씨 웰컴 드링크 좀 드릴게요. 아 신인 모델. 아 재훈 씨. 형은 미용사의 모든 에피소드에 다 나오는 건가? 아 오빠 이게 4월 달에 나가는 식목일 컨셉이거든요. 식목일. 와 이런 촬영을 24년 만에 해보는 거야. 24년 만에. 그 배 좀 살짝 힘주지 않나? 배 마저 넣어놓고 원래 정원 관리사가 배가 원래 살짝 나와. 밴디, 밴디. 밴디, 배 힘. 이렇게요? 어, 네, 네. 예. 이렇게요. 재밌다. 컨셉. 귀여워요. 역시 같이 찍어도 재밌습니다. 네,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선생님 시간 남으시면 저 사진 하나만 찍어주시면 안 돼요? 내 사진 좀 갖고 있어. 근데 진짜 와! 와 내가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한 모델 키야. 아 오빠 뽀빠이거든요. 뽀빠이가 올리브. 이걸 뭐 어떻게 보나요? 그냥 들고 있나요? 약간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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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이 양말 하나만 아 뭐? 아 빨리 네 가볼게요. 오빠 이거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그렇지 그렇지. 와 멋있다. 와. 우와. 어 뭐야 야. 어 진짜 크다. 어. 진짜 크다. 제 옆에 섰던 남자 중에 가장 크지 않을까? 모델을 합쳐도 그 오빠보다 큰 사람이 없을걸요 아마? 세트에서도 신기했는데 사진 보고 더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서 되게 작아 보여서 좋더라고요. 우와 나 150처럼 보여. 이거 얘 자기 만족으로 해서 찍은 거야. 아니야. 이형님 나오지? 잠시만요. 오빠 계속 나오잖아. 안녕하세요, 윤 여사님. 안녕하세요. 한 모금만 하세요. 다 드시면 마시고. 지정할까봐? 샴페인. 아니, 힐에서 떨어질까봐. 엄마, 뭐 원샷을 때려. 먹을 거 좀 줄까?
감자 있어. 막 배 아프거든. 아니야, 배 아프거나 뭐. 긴장하면 배 아프단 말이야. 왜 긴장하네? 덩어리 미소. 흑가시마 거예요? 아니, 그냥 아무것도 스프레이도 안 했어요. 그냥 흑가시마 조금 넣고 그냥 이렇게. 여기 빠져가지고 없어요. 이거라도 써. 한번 찍어봐봐, 이거 치우고. 엄마, 속상해. 아, 진짜 찍지 말라고. 예쁘세요. 저기 홍천 사시는 윤여사님 빨리 나와주세요. 저 갈 길이 멀거든요. 제가 앞으로 세 컷을 더 찍어야 되기 때문에. 어머, 어머, 하이힐 신었어. 파우치를 너 뭐야. 엄마, 이 머리 진짜 잘 어울린다. 이러고 다니는 거. 저 없이 한 번만 찍어봐 주세요. 어머니 눈매가 예사롭지 않으셔. 쌍수 때문에 쌍수. 알았어, 조용히 할게. 사실 엄마랑은 한 15년 전쯤인가? 한번 같이 촬영을 한 컷 정도 한 적이 있었는데 십몇 년이 지나서 이제 촬영을 했는데 많이 늙었다, 엄마가. 제가 이제 사진을 찍히는 일을 또 직업으로 하다 보니까 사진 찍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엄마가 같이 사진을 같이 찍자고 해도 잘 안 찍어줘요. 그날 좀 후회가 되더라고요. 엄마 사진을, 같이 찍은 사진을 조금 많이 남겨놓았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엄마, 고생했어. 고생했어요. 증명사진 찍으셔, 증명사진. 증명사진 찍어달라고 했어, 왜? 그냥. 엄마 증명사진 찍어놓으려고 그냥. 여권사진. 여권사진. 영광사진이잖아. 아니야. 엄마, 영광사진 찍는 거야? 서비스 해주는 거야? 증명사진. 찍어놓으면 좋아, 되게. 찍지 마! 엄마 죽어? 엄마 그냥 증명사진 찍어놓는 거라니까. 갈까? 이진아, 이거 그런 거 아니야. 왜 울어? 왜 찍어? 엄마도 저기 여권 아직 듣고 연애를 좀 신어야 되지. 갑자기 너. 설마 아니겠지. 표현이 되게 단순하고 거칠 수는 있는데 그냥 그냥 화가 났었던 것 같아요. 엄마 아직도 40년, 50년 더 살 건데 그게 필요가 없는데 그거를 찍는 게 너무 짜증이 나는 거야. 나 말하면 떠올 것 같은데. 아직 이게 마음의 준비도 잘 안 됐었는데. 그게 아니라 엄마가 얼마 전부터 계속 집안 정리를 너무 하는 거야. 그래서 슬슬 쓸데없는 거 좀 치워야지. 그래가지고 엄마 요새 왜 이러지 그냥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게 막 내 마음 한구석에 막 이렇게 쌓여 있다가 엄마가 딱 그런 행동을 하니까 갑자기 확 터졌던 것 같아. 해보려고 그러는 거야? 근데 무슨 촬영이야? 이거 촬영이야? 뮤즈 촬영이야? 저희도 유튜브 촬영. 뮤즈에 손가락 걸어야 출연료 받는데. 배고파의 승부의 대화합이라는 얘기하던데. MBC 주축이 또 안 왔잖아요. 방탄소년단 또 지인 씨와 함께. 시영이만 안 가세요? 저는 아무래도 그 변신의 기재, 변신소년단의 아내 진. 선배님 오늘은 몇월 달력이신가요? 오늘 스튜디오 오자마자 저기 빨간색 롱패딩을 봤거든. 아마도 12월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수영복이 있대. 오? 그래서 한여름과 한겨울이 있는 것 같아. 너무 일찍이지? 장난 아니야. 너무 피곤해서 드립이 생각이 안 나. 드립 좀 치지 마. 패셔너블 촬영장이잖아. 드립이 내 삶인데.
항상 일어나면 오늘은 어떤 드립을 칠까? 시현님은 데뷔 몇 주년이세요? 18인가 17인가. 시현님은 그럼 20주년 뭐 하실 거예요? 20주년까지 활동을 할지 모르겠어요. 왜요? 저기 어디 부산 가서 오토바이 팔고 있겠지? 나 혼자 산다 자료하면 막 벽에 붙여놓고. 거기 박나래라 하늘지 사인 번창하세요. 유니폼 교복 입고 응칠 때 입었던 거. 항상 일어나면 오늘은 어떤 드립을 칠까? 이가 선물이에요. 25주년. 여기 MG 케이크예요. MG 케이크야? 보자. 뭔지. 미니 케이크. 박니 케이크. 은영. 그 집 내려놔요. 멋짐. 25주년 축하드립니다. 뭐 하신 거야? 그건 그 유튜브 프로필. 아, 죄송해요. 제니밖에 없다. 진짜 참 요번에 또 제니의 또 진면목을 알게 됐습니다. 진짜 깜짝 놀랐어요. 또 와줄 수 있니 했을 때 또 한 걸음에 달려와 준 것도 너무 고마운데 또 미니 케이크이며 또 손수 쓴 편지까지 진짜 너무 감동받았어요. 제니야 너무 고맙다. 고마워. 못가는데 그니까. 야, 많이 바쁘지. 아, 이정아. 야, 저 아저씨 누군지 알아? 너무 많이 너무 많이 봤어? 맨날 그 싸우시는 거 많이 봤어요. 야, 너 내 유튜브로 뭐 봤단 얘기 하는 거지? 맞아요. 몇 살인데? 제니 고상. 어 맞다. 야 오늘 기한이가 그거 따로 했는데 챌린지. 나 몰라서 못해 우리는. 난 몰라. 기한이한테 전화해야 돼. 신 가르칠 사람 없는데 영상도 배우질 못해. 내가 알려줄게. 제니가 웃자. 야 제니야 민준이 같이 해줘. 좋아요. 얘 지금 소칠 여왕이야. 제니야 언니 네? 너무 떠먹이 해주는 거야? 떠먹이에요. 이분이 다 알아서 해주실 거야. 쇼츠의 여왕. 쇼츠의 여왕이야. 오, 쇼츠인데 키는 크시네요. 미안해, 대신 서발. 아재 개그. 이런 거 안 통하나? MZ한테? 안 통했잖아, 지금. 이렇게 웃음이 많은 애가 지금 한 번도 웃질 않았다고. 드립이 내 삶인데. 한번 해보고. 뭔가 비하인드 같은 느낌. 아, 왜 한 거? 이렇게. 우와. 처음에 이렇게 다 같이 가까이 있다가. 가까이 있다가? 네. 야 이거 동작도 느리게 해야 되는 거야? 네. 나 못해. 아 이거 이렇게 하는 거구나. 버릴 게 하나도 없네. 네, 이렇게 하면 바로 이렇게. 오 괜찮은데? 그죠? 괜찮다. 괜찮죠. 이걸로 하자 그냥. 오 재미. 와 이건 아니었어. 사이 다 쓰러질 거. 내 말이야. 소배우 빨리 와 소배우! 배배우 아니고 소배우. 아 다리 너무 짧아 보이잖아 이거. 진짜 약간 수다 떠는 느낌으로 모여갖고 얘기하는 거. 나갈게요. 얘기. 잘한다. 이건 뭐예요? 그냥 편하게 내 어깨에다 손 올려도 돼. 아씨 컴퓨터 이상해. 사진은 안 이상해. 혜진이만 카메라 보고 시현 씨랑 제이는 같이 맞고 봐주세요. 이분이었나? 오늘 처음 만났는데. 원래 패션의 세계는 이런 거야. 오른쪽으로 조금만 갈게, 제니 씨. 네. 아니, 너 진짜 고담이야. 말을 하면 말을 거. 하고 있을 때 찍어주세요. 네. 진짜. 아, 웃겨서 집중이 안 돼. 성은 없어요. 성이 없겠냐? 박제니래, 박제니. 대화하면 나와서 제니 씨가 없어서 너가 조금 시켜주고. 야, 너 때문이잖아. 아, 이거구나. 발렌타인데이. 발렌타인데이?
발렌타인 데이나 헤어지려고 일어나. 조용히 해. 풍선 들어갈게요. 발렌타인을 왜? 미친 거 아니야 이거? 그냥 연기라고 생각해. 별거 없네 이거는. 별거 없어. 좀 난이도가 있는데. 아 이거를? 네. 아 진짜 짜증난다. 이 시원이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싫어하는 표정. 아 짜증나. 씨. 이게 뭐야? 아이씨. 터트려. 터트려. 이거 주세요 밝게. 에이 퇴. 그냥 저는 연기자라고 생각했습니다. 화내지 말고 빨리 이 컷을 해치워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집중, 집중, 집중! 해서 빨리 끝내자. 그런 마음으로 찍었습니다. 어쩐지 빨리 끝나보자. 그만큼 집중했다는 뜻이죠. 네, 감사합니다. 아우. 아이고, 박사장! 박사장! 웃는 것 같다 왔어? 웃는 것 같다 왔냐? 뭐라고 생각하는 거 아우, 겨드랑이 좀 때려! 야, 나래야. 어? 우리 이거야. 뭔데 이게? 90년대 수영복. 수영복? 수영복이 뭐? 어. 괜찮아, 우리에겐 포토샵 있잖아. 제모를 안 했는데, 그. 베렌다로 괜찮아. 이게 무슨 일이야. 아니 몸 좋은 사람도 많은데 왜 날 수영복 입힌겨. 아휴 나 모르겠다 난지. 아무튼 저는 끝났어요. 예. 구경 좀 한가. 구경 하면 내가 수영복 조금 그래. 아니 왜 뭐 어때 우리끼리. 아니, 내가 보기가 싫어. 아무튼 얘들아 고생해. 오빠 가. 고마워. 안녕. 수영복 열심히 하고. 수영복 열심히 할게. 사진 찍어서 보내줄게. 어 보내줄게 오빠. 카톡으로 보낼게. 야 나래랑 수영복 투샷 진짜 영화 상상도 못했다 진짜. 그러니까 진짜. 우리 힐 신어? 네. 아 진짜? 나래야 이것이 패션이다. 이것이 보그다. 샤워를 두르고 있었던 거구나. 오른손에 두르고. 근데 내가 얘랑 팔짱이 안 껴져. 어제는 연예계에서 가장 큰 사람이랑 오늘 가장 작은 사람. 25년 동안 모델들이랑 찍으면서 편하게 촬영했지? 이런 것도 챌린지야 챌린지. 그러면은 약간 내가 포즈를 하면서 약간 이렇게 해야 돼. 네. 됐는데요? 이거 맞는 거지? 도가에 나갈 것 같아. 이게 지금 너무 합성 같지 않아? 우리 분명히 같은 동시간대에 찍고 있는데 너무 합성 같지 않아 지금 이게? 아 이게 사이즈 때문에 어쩔 수가 없네. 야 결국에 올라가는구나. 너 얼굴 되게 잘 보여 이제. 잘 어울리는데? 수영복 화보를 찍어보네. 이야 진짜. 내 수건 사업이었는데. 나래가 그 촬영장을 너무 즐기고 있어서 기분이 되게 좋았어요. 사람 마음을 좀 덜 미안하게 하더라고요. 결과물을 제가 사진으로 보내줬거든요. 정말 사진을 카톡으로 보낸 지 1분 만에 인스타에 업로드가 됐어요. 그래서 나래가 또 이제 살을 또 쭉 빼서 그게 또 결과물이 잘 나올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또 언제 박나래 양과 한 프레임 안에서 화보를 찍어보겠습니까? 기대된다. 저는 오늘 어떤 컨셉이죠? 저희도 아는 게 없습니다. 왜 자꾸 멀어지세요? 저 냄새 나요? 저 씻고 왔어요. 렌즈 때문에. 오늘 기대해주세요. 저는 어떤 컨셉인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탑모델 혜진이 언니랑 또 같이 찍는다고 하면 얼마나 예쁘게 나오겠습니까? 네? 지윤아, 잘 지냈어? 언니는 며칠 전에 봤는데. 야, 너네 왜 안 불렀어, 나? 언니가 제일 바쁘잖아요. 그래. 아니야. 뭐야, 뭐야. 아, 우리 언니 다리 힘들다. 지금은 약간 무술이 컨셉인가 봐요. 아, 무술이라. 무술이라니요. 이렇게 파멸하고 있다. 아니, 야, 너 파멸 봤어? 거기서 관을 세워서 넣는 게 있어? 네.
둘 다 결혼 못하면 원래 전이랑 같이 실버타운 들어가기로 했거든요. 근데 이제 합장까지 하게 생겼어요. 전이 사이즈 맞추려면 너가 길어야 될 것 같아. 파묘처럼 길게 묻어야겠네. 이렇게? 언니 간 세워서 넣게요? 밑에는 뜨겁겠네. 여기랑 가까워지니까. 야, 그 정도로 크진 않잖아. 실수로 거꾸로 넣으면 안 되겠다. 진짜로. 원래 힌트에 청바지가 제일 어려워. 너무 어려웠어. 아무것도 없잖아. 그러니까 인물이 다 해야 되는 거야, 그거. 그 빨가벗고 서 있는 거 같아, 느낌. 약간 저도 모델들도 왜? 와우. 다현은 화려하게 멋있다. 나리씨, 여기 앉으세요. 이거 어디서 사는 거예요? 30대. 그거는 하는 거예요, 살 수 있어요. 아, 진짜요? 네. 또 어디 쓰고 가려고? 또 자꾸 소품 그렇게 사먹지 말라고. 마트 갈 때 쓰려고. 그거랑 아주 크게 웃기려고. 너무 예쁘다, 이거. 야, 이쁘다. 예뻐요. 오. 모델 같아. 응. 뻥이 아니라. 자기는 이거 안 사요? 아니, 저는 이런 거 진짜. 이거 안 사, 왜 안 사, 왜 안 사? 난 누구 사는데? 아니, 시야가 답답하잖아요. 시야가 답답. 너 양동 안 할 거니? 근데 선크림 잘 발라야겠다. 이거 그대로 타면은 인간 파인애플 됐다. 오, 마이 갓! 펀치가 이렇게 귀여워서 다른 애가 그때는 약간 파워를 뺏겼다가 활력이 막 너무 한혜진의 25주년 화보 촬영 그리고 기부 달력에 참여해주신 아티스트 분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일을 할 때 늘 믿고 의지하는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같은 자리에서 일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참여로 제가 또 이번 기회에 좋은 일에 참여할 수 있게 돼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달심 언니의 25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달심, 한혜진 25주년 축하해. 혜진 언니의 데뷔 25주년을 축하드립니다. 늘 최선을 다하는 선배 모습 너무 후배들한테 귀감이 되고요. 언니를 보면서 많은 또 자극을 받고 이렇게 또 앞을 향해
달려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좋은 프로그램 같이 함께 많이 할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 혜진이의 다양한 매력에 푹 빠졌으면 좋겠어. 이번에 우리 혜진 씨가 25주년을 맞아서 굉장히 좋은 일을 한다고 합니다. 진짜 너무너무 예쁘게 잘 나왔고 사진도 역대급 달력입니다. 여러분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많이 만들어서 기부도 할 거니까 많이 팔아주세요. 많이 사주세요. 사주시고 또 지인들한테도 선물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진짜 오늘 하루 일한 게 뿌듯했다고 생각될 것 같습니다. 저도 혜진 선배님처럼 이렇게 멋있는 일, 누군가 또 제 일로 도울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어요. 그럼 멋진 모습으로 활동해 주시길 바라면서 늘 응원하고 사랑할 거예요. 너무 고마워요, 언니. 앞으로도 26주년, 27주년, 30주년 또 앞으로 승승장구하시고 30주년 때 또 불러주세요. 아무튼 혜진아 축하한다. 또 보자. 힘들어 죽겠다 지금.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1999년도 요맘때쯤에 서울 컬렉션으로 데뷔를 했어요. 뭐 같은 일을 25년 동안 하면서 그만두고 싶었던 적이 정말 수없이 많았는데 그때마다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응원해 주신 제 주변의 제 파트너들, 동료들과 여러분의 지지로 제가 오랫동안 이 업계에 있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도 더욱더 부족한 모습 많이 보여드릴 것 같아요. 어쩌죠? 달력 판매에 선주문이 시작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Yes24에서 선주문을 받을 것 같습니다. 설명란에 제가 달력 구매할 수 있는 링크도 달아놓을게요. 달력 판매 수익금 전액이 기부가 되니까요. 좋은 일에 동참하시는 마음으로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해요. 저는 다음 콘텐츠로 또 만나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